반명에 왈 구일신 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하며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보니까 알겠죠? 이제 탕은 이분이요? 은왕 성탕이? 이렇게라도 적어야 알지 뭐 모르잖아요. 중국 역사 모르시는 분은. 탕임금 탕 그렇습니다. 약탕이란 탕자인데 끓일 탕자인데 모욕탕하는 탕자죠? 여기서는 탕임금 임금 탕자요. 탕임금이라는 그 임금의 반명에 가로되 반명이라 하시 모욕통입니다. 세수대예요. 세수대로 봐야 돼요. 초반반자 소반이 아니라 날마다 얼굴을 씻는 세수대 세수대에다 이렇게 새겨 놓았어요. 탕임금이 정치를 잘했죠. 7년 대안 만나가지고 탕임금이 다 그 백성들을 살게 하고 통일천하 해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렸죠. 탕임금은 세수대와 그 모욕탕에다가 모욕통에다가 새겨놓기를 뭐라고 했느냐. 구일신이어든 일일신하고 우일신이라 하며 구자는 구자를 진실로 구자로도 보기도 하고 가출구자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로 날로 새로워졌거든. 그러면 거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죠. 또 나날이 또 새로워야 되고 공부는 일취월장 해야 되죠.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 중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잘 쓰죠. 일신하고 또 일신하고 나날이 새로워지거든. 그것만 해야 또 안 돼. 또 일신을 해야 돼요.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 참신하고 또 참신하고 또 참신해야 하거든.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요. 또 독서 독서 우독소. 글도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독서를 하고 또 독서를 하고 또 독서를 해야 됩니다. 독서랑 하서는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세세생생의 독서를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같이 독서를 한국보다 굉장히 많이 한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독서에 대해서 좀 게으르죠. 취직만 하면 공부 안 합니다. 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취직하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려고 머리 터져라고 그때는 입시 공부 좀 하죠. 그 다음에는 잘 안 하니까 그게 안 되었어요. 그래 글도 있고 또 글도 있고 또 글도 얘기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춘독서 또 추독서 가을에도 글 읽고 봄과 가을이지만 사계절 다 말한 겁니다. 사실은 춘추독서 중국 사람들 그 어린애들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 것이 국민학교 1학년생 교과서에 보면 이런 걸 적어놨습니다. 춘독서, 추독서, 추추독서. 글 읽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 말은 바로 독서, 독서, 우독서예요. 이건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날로 참신하고 날로 새로웠거든 또 날로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질 것이라 하며 그러니까 공부와 정치와 도덕 마음 닦는 그런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늘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욕성 기인된 막약 자신이니 성의를 하고자 할진된 그 뜻을 성실하게 하고자 할진된 스스로 새롭게 하는 것만 같음이 없나니 없을 막자 자명과 자신은 좋죠. 여기서 두 글자는 참 좋은 말들어요. 자명과 자신. 아까는 자명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명덕을 밝힌다. 지금은 자신이죠. 스스로 새롭게 해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강제성을 띠고 남에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자신입니다. 스스로 새로워지는 것만 같음이 없나니 자신자는 불안하 구습해라. 스스로 새로워지는 자는 옛날 구습에 편안히 하지 않음이라. 옛날 익힌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더욱더 전진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전진을 하지요. 옛날 익힌 것에 자리 잡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게 편안히 여기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전 공부한 것보다 나날이 나아져요. 기억력은 그전보다 감퇴가 되는데 공부 그 비판이랄까 여러 가지 아는 것은 그전보다 훨씬 낫던데요. 그러니까 비판력이 늡니다. 나이가 낯살나 들어가면. 기억력은 줄지요. 줄어도 상관없어요. 기억을 뭐 해가지고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뭐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기억할라 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원래 머리가 이렇게 차 한번 본 것이 그 전에 어려서 본 것이 그대로 머릿속에 다 찍혀가지고 그때만 되면 뭐 주로 나와서 그렇지 저걸 기억할라 해서 언제 기억하겠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기억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아법 이집이시 무시 망습이니 아집과 법집 그 두 가지 집착이 이 무시의 망습이니 그걸 명지유구라 유구요 애 것이 된다고 이름하며 아집과 법집은 옛날 애적부터 끝없는 애적부터 비로소 없단 말은 옛날 언제부터 했는지 자기가 생기기 예전부터 생길 때부터 허망하게 익힌 못된 버릇이죠. 아집과 법집은 그것은 옛날 나쁜 버릇이 된다고 이름하며 관 아법공이 시 경물 치진이 명지유신이라. 아따 이 해석 참 멋지네. 아와 법이 공함을 관찰하시 아공 법공을 관찰하는 그 공부가 바로 이것이 경물 치진이 새로운 자 일신 일신 구일신 새로운 것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공부는 새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옷이 낡았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좋지 않아요? 죽는 사람이 무슨 옷 입는 건지 뭔 필요가 있는지 그래도 새 옷 입고 가려고 수의를 딱 해가지고 새 옷 깨끗이 입고 가죠. 죽으면 다 썩을 건데 그래도 수의 새 옷 입고 가는 것이 기분이 좋잖아요. 구자는 찬연 배진 합각이하오. 구일신이라는 구자는 찬연이 찬연이란 말은 참신하게 이 참자하고 세신자가 참신입니다. 참신하게 아주 맺고 끊는 거죠. 결단성이 있어가지고 배진 합각이하오. 진을 등기고 각에 합하며 진이라고 하는 것은 풍진 육진세계 우리가 끄달리는 빛깔 소리 색성향 미촉법을 전발해 육진이라 했죠. 육진에 우리는 끌려가고 거기에 마음이 오염이 되는데 그것을 등겨버려요. 그걸 벗어난단 말이죠. 각에 합하며 이 각이란 말은 본각입니다. 본각 시각 그 명덕자리에 합하는 그것이 바로 구다 말이에요. 진실할 구자죠. 성자와 같은 거예요. 성자가. 구자를 여기서는 진실로 구자 성자로 표현한 거지 성. 성의 공부를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성의는 바로 뭐냐. 배진 합각이다. 진을 덩기고 이건 공부를 하는 사람 부처가 되려고 도를 닦는 사람을 배진 합각이라고 합니다. 진을 덩기고 각에 합한다. 진은 육진이고 각은 본각이나 시각이죠. 그러니까 육진을 덩기고 본각에 합한다. 시각에 합한다. 이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성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구자나 성자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뭔 말을 내가 또 큰일 나다. 중생들은 어떻게 하죠? 이와 반대말. 우리 생활은 거기에 백악합진을 했죠. 이게 옛날 캐캐묵은 잘못된 버릇이요, 구습이요. 백악합진은 바로 구습이죠. 구습이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가 되냐. 이 집이죠. 아지 법집 일으킨 거. 폐진 학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새로운 공부죠. 이건 신이요, 신. 그러면은 이건 이공이죠. 아공, 법공. 새로운 자 공부하는 거죠. 구습이 아니라 이제 친수지요. 새로 닦는 거죠. 친수인데 바로 뭐가 친수냐. 두 가지 공. 아공, 법공. 그래야 바로 일신, 일신, 부일신이라요. 일일신자는 불금 득소 유족이라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길거이 즐기지 않는단 말이죠. 뭘 즐기지 않느냐 하면은 적은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지 않음이라. 즐겨 적은 것, 조그마치 공부를 했다고 적은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으로 여기지 않고 자꾸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향상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거죠. 우 일신자는 불금 반도의 폐요. 또 일신이라는 그 말은 길게 반도에서 폐지하지 아니함이요.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반도라서는 반쯤 가다가 그만 두는 거죠. 반쯤 가다가 도중 하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를 끝까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대학 직진은 좌우간 끝내겠습니다. 직진은 끝내고 이 강목은 강목 결의는 이 다음이라도 또 계속 해야 되죠. 반도의 폐하에서는 안 되겠죠. 우구 일신자는 또 구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일신 일일신 하는 거. 분별 이집을 끊으며 분별하는 두 가지 집착, 아집과 법집을 여지없이 끊으면 차단한 거란 말이에요. 끊으며 일일신자는 단 구생 이집이라. 일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생인 두 가지 아집법집 하는 그것을 끊음이라. 아집법집이 선천적으로 생긴 것의 구생이라 하고 구천적으로 생긴 것을 분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생분별이라고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데 구생은 끊기가 좀 어렵죠. 굉장히 깊은 거죠. 구생은. 구생분에는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분별은 좀 쉽고 구생은 아주 깊죠. 이것은 추하지요, 좀. 이건 후천적인. 이건 선천적인 거. 구생이란 말은 같이 낳았다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몸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다 해서 구생이요. 선천적으로 사람이 본능 같은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 났죠. 그런 것이 다 구생 번호입니다. 아집 법집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난 것은 구생 이집이라 하고 후천적으로 분별을 통해서 후천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나쁜 벗이나 나쁜 스승이나 좋지 못한 환경에 오염되어 가지고 자기의 분별이 일어나는 것을 그걸 분별의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추할 추자는 거칠어서 끊기가 쉽다는 말이죠. 옅다는 뜻입니다. 이건 깊다는 뜻이고 깊어서 끊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구생은.
분별은 그래도 끊기가 쉬워요. 나무 뿌리 캐기는 어려워도 나무 가지 잘리기는 쉽잖아요. 번외를 그렇게 비유를 한 거라요. 우일신자란 단 이장 총자니라. 또 일신이라 하는 것은 불교 문자요. 이장의 총자를 끊임이니라. 설명을 안 할라 해도 안 할 수가 없네. 빨리빨리 나갈라 해도 할 수 없잖아요. 이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번외장하고 소지장. 소지장이 법집입니다. 법집. 이게 아집이고. 종자도 있죠. 종자는 땅속의 종자와 같은 거고, 종자와 반대말은 현행입니다. 종자는 잠재한 거죠. 잠재한 것이 종자와 같고, 여기는 현행하는 거고, 나타나서 현행범. 이자이라서 두 가지 장애란 말입니다. 마음의 번뇌를 일으켜서 번뇌를 일으키다 보면 번뇌가 장애가 되어서 도에 큰 어떤 장애가 되어가지고 도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번뇌 장애라고 합니다. 번뇌가 바로 장이죠. 장. 장애물이죠. 바로. 소지자이라서 알바는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도를 통달할 때는 알바가 법이죠. 알아야 할 대상이. 도가 바로 법 아니요. 도를 지금 깨달아 알려고 한다면 이 소지라는 말은 법도 되고 도도 됩니다. 그것이 또 걸려서 장애가 되어가지고 도에 못 들어가면은 그걸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집이죠. 법에 대한 집착은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계, 물질계, 우주만법을 다 통칭 법이라 하고, 아라고 하는 것은 아집이라는 아는 정신계와 물질계, 육체와 정신에서 나라고 어떤 집착을 내는 것을 아집이라고 가릅니다. 아집은 끊기가 쉬워도 법집을 끊기가 어렵죠. 소승 나한들은 아집은 끊었지만 법집을 못 끊었다고 하죠. 법집 끊기가 더 어렵습니다. 소지장 끊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가 상당히 깊어지면, 깊어진 것만은 그만한 소득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공부했노라 해가지고 내가 안다는 그 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소지장 법집이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걸 털쳐버리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노라 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도 아집도 되고, 변화가서는 또 법집도 형성하거든. 내가 그 뿌리가 제대로 안 빠지니까 내놓으라 하지. 내가 서지식이 되었다, 내가 도통했다, 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속에 큰 장애물이라요. 그게 바로 소지장도 되고 법집이라요. 그러니까 상이 없어야 된다 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야 되고 법상도 없어야 되고 비법상도 없어야 된다고 금강경이 한 말이 바로 번외장, 소지장, 아지법집을 다 떠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주 분별 이집자는 무시로부터 이미 오므로 분별의 두 가지 집착은 분별에 관한 아지법집이라 한 것은 비로소 없을 때부터 무시무명 무시라는 것은 가장 불교에서는 최초를 말합니다. 최초가 무시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대추는 안 써도 무시는 많이 써요. 무시. 불교처럼 무시란 말은 육아에는 무시란 말이 없죠. 육아에는 무국이란 말과 같겠지. 뭐. 무국이고 태극이고 그렇죠. 무국 다음에는 태극이라고 그러죠. 태극.
태극기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무시는 바로 최초입니다. 비로소 없으니까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는 그때를 최초를 무시라고 합니다. 이 말보다는 낫죠. 태초니 무슨 태극이니 태시니 이 말보다는 불교가 더 훨씬 무자로 표현한 것이 훨씬 멋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태초에 하느님이 말씀이 있으니 유교서는 태극이라 했고 태시라도 하고 그와 비슷한 말이지만 시초가 없으니까 종말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그 진리 자체를 무시 무종이라고 합니다. 마음자리 명덕자리는 무시요 무종이요. 그래서 단군 천부경에 무시일 무종일 그랬죠. 시작이 없는 하나 종말이 끝남이 없는 하나 그 자리 무시일 무종일 그 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자리요. 무시로부터 이미 오므로 종자가 안에 훈습하여 훈습할 훈자입니다. 무골중과 비슷한 글자인데 흠이하지요. 이 자를 훈습할 훈 훈습한다. 훈습이랑은 자꾸 쪼여 익힌다 말이에요. 배우고 또는 학습, 복습 같은 게 다 훈습 역할이죠. 종자라서는 마음속에 번뇌가 땅속에 곡식종자처럼 잠재한 번뇌입니다. 잠재적인 잠재 의식과 같이 잠재의 번뇌를 종자라고 해요. 우리 지금 깨달을 종자를 다 심는 겁니다. 이 공부가. 그렇지 않아요? 종자를 심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종자가 싹이 나면은 현행으로 나타나지요. 깨닫게 되지요. 겸수, 외연, 사견, 분별지, 추집이요. 종자가 안으로 훈습해서, 안으로 내적 그 내심에 훈습을 해가지고, 겸하여 바깥 인연인 삿된 소견으로 분별하는 거칠은 집착을 따름이요. 거칠을 추자입니다. 아까 이 추자나 같은 거요. 거칠을 추자. 분별은 거칠다운에 했죠. 이 추자나 아까 말한 요 추자나 같아요. 이 추자. 이가 이것도 추 이것도 추. 그렇죠. 거칠은 것은 두드러져가지고 보기도 쉽고 끊기도 쉽고 다루기가 쉬운 겁니다. 미세한 것은 잘 보이지도 않은 것은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구생이집자는 구생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전유 종자 내훈코 온전히 종자가 안으로 훈습함을 말미암고 종자가 내적으로 훈습하는 것이 바로 구생이다 말이죠. 선천적으로 타고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런 아지법집은 이게 다 유식론에 관계되는 말을 여기다 했습니다. 지금 불대 외연 사견이 바깥 인연과 삿된 가르침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그 사상도 물을 받으니까 물드니까 그게 사교입니다. 교도 사교를 믿으면 팔자 고치는 거예요. 좋게 고치는 거 아니라 나쁘게 고치는 거지. 재산 다 털어 바쳐가지고 박장로 것이 이제 신앙촌에 가서 재산 바치고 그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팔자 고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교를 기다리지 아니함이니 무시 이래로 무시로부터서 오므로 여신 구생지 세집하라 몸과 같이 함께 생긴 미세한 집착이라. 구생이라는 것 설명했죠. 추집은 이단이나 세집은 단단이라 거칠은 집착은 끊기가 쉬우나 미세한 집착은 끊기가 어려움이라. 아집을 운명 번외장이니 아집을 또 번외장이라고 이름했으니 여기에 적었죠. 아까 장 대열반 고요 대열반을 장애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도를 통해서 해탈을 얻는 죽고 사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큰 위대한 생사해탈이죠. 생사해탈하는 열반을 창의한다. 열반이란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생사해탈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둥글고 고요한 것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을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그냥 온갖 번뇌를 다 끄는 것을 또 열반이라도 합니다. 번뇌의 반대말이요. 번뇌장을 다 끊어버리면 열반을 징득하지요. 소승도 번뇌장을 끊어가지고 소승 열반을 체득했죠. 법집을 운명 소지장이니 법집을 또 소지장이라고 이름하나니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가지고 도리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소지장이요. 어떤 스님은 저 통구사 강주로 오래오래 계셨는데 하엄경 80권을 줄줄줄 외웁니다. 몇 권에 가서 몇째 줄에 무슨 말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참선은 안 된다 하거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참선이 왜 안 되냐니까 글이 책에 있는 글이 눈에 선언이 머릿속에 자꾸 스쳐간단 말이야. 그런 참선이 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보고서 영화 스크린이 머릿속에 자꾸 스쳐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선은 못할 팔자지. 그런 소지자인이 참 두터운 사람이죠. 나는 가만히 보니까 책도 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기를 시켜야 일으켜야 나오지 평소에 그 책에 대한 문자가 스쳐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두기 전에는 기억력이 좋았고 외우기도 많이 외웠는데 공부했던 것이 자꾸 머릿속에 반복됩니다. 그 전에 공부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이 자꾸 기억이 또 하고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 스쳐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건 소지자이죠. 절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그걸 180도로 바꿔버렸어요. 절집에서는 그런 걸 하나도 없어졌어요. 책 딱 덮으면 볼 때뿐이지 머릿속에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것도 소지자입니다. 아는 게 걸려있거든. 생각이 복잡해지면 잡념하뇨? 망상이고 그 생각이 가뿐해지고 또는 생각이 아주 참 말할 수 없이 청초해서 청천백일과 같고 또는 재월 강풍과 같아서 비가 개인 후에 밝은 달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무념이 일념이 되거나 무념이 되면은 그게 공부가 진짜 잘 된 거예요. 소지장이라고 이름을 하니 대보리를 창의하기 때문이라 큰 보리를 창의한단 말이에요. 보리란 말은 도를 깨닫는 것, 성불 하는 것이 보리입니다. 이장종자가 단하면 이장은 번외장, 소지장, 된장, 막장, 고추장 같은 그런 장인데 그 장이 장의 종자가 끊기게 되면은 곧 현행이 행하지 않느니라. 아까 현행이라고 적었죠. 종자의 반대말은 현행인데 현행은 나타나는 겁니다. 종자는 땅 속에 묻혀있는 곡식의 씨라면 현행은 땅 위에 이제 발화가 되어서 가지와 잎이 벌어진 게 현행입니다. 주인도 것이죠. 현행범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종자범이고 속세에는 종자범이란 말은 안 쓰죠. 예? 일반적으로 종자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종자범을 잡아야 하는데 요즘에 그 국가의 정책은 현행범만 경찰들, 기동대원들 모두 돼가지고 현행범만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치가 현행범보다는 종자범을 잘 두드려 잡아야 돼요. 종자범은 그런 말이 없지만은 예를 들면 종자범은 그런 가능성을 지닌 사람들, 우범자들, 이래서 교육을 잘하고 사상 계몽을 잘하고 그런 사람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는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걸 선도를 해가지고 아예 그런 마음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죄를 범할 마음, 그게 종자범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